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어스라이즈 블루스트릭 제품입니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 타오바오에서 11월 1일날 이제 세일을 많이 하길래 그냥 조금 얻어 걸려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36g 정도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3cm 정도로 그냥 워퍼 사이버트론의 그 작은 제품들 크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대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큰 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건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미니건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총 옆에다가 이렇게 조인트 양쪽으로 껴주시고 뭐 손에다가 쥐어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조인트가 빡빡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그만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위쪽에 있는 부품에다가 조인트 이렇게 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옆에 조인트로 딱 파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손에다가 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 보시면 얼굴은 진짜 잘생기게 잘 나왔어요. 도색 미스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뒷창문 쪽이 되는 곳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양쪽으로 다 잘 들어가 있고요. 후미등도 도색 처리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짝 도색 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옆모습도 그래서 등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가락은 시즈 블루스틱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주년 기념으로 나온 시즈 블루스트릭 제품인데 조형 자체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시즈랑 어스라이즈다 보니까 이제 비클 모드의 조형도 다르고 여기는 조금 사이버트론 비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아무래도 지구 형태의 비클 모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몰드나 도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즈 제품이 조금 더 멋있게 잘 뽑아주지 않았나. 근데 시즈 블루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벅지가 되게 얇죠. 발은 크고 그거에 비해선 조금 프로포션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비율 자체로는 그래서 어스라이즈 블루스트릭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 원래는 안쪽 부품이 고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줄 수 있고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데 이 관절이 엄청 뻑뻑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직각보다 조금 더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벙어리 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 고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쭉 그리고 고관절을 뒤로 젖혀줄 수 있는데 허리에 걸리기 때문에 허리를 살짝 돌려주면 고관절을 뒤로 끝까지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고요. 여기서 360도 돌아갈 수 있고 무릎은 이 정도로 거의 끝까지 접힌다고 보시면 돼요. 변신 기믹 때문에.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 정도 바깥쪽으로는 따로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접어줄 수도 있고요. 뭐 앞으로 조금 더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스모크 스크린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RC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어스라이즈 블루스트릭 제품의 변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워퍼사 제품들이 뭐 스텝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동일한 조형들을 많이 울거먹기 때문에 변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설명서만 보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주시고요. 어깨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허리는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빨간 부품 안으로 닫아주고요. 뒤에 있는 조인트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이 조인트 나중에 비클에서 로봇으로 돌아올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고정하는 부위가 여기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파손 위험 있고요. 백화가 바로 오네요. 그래서 조인트 하나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품을 위로 올리고 빼면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품 딸칵 소리나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다리 간섭피에서 무릎 쪽 이렇게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벌어진 거 닫아주면서 이 부품 안으로 꾹 하고 넣어주고요. 제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단차가 있어요. 이게 조금 뭐가 어디가 안 맞는지 제대로 고정이 좀 안 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안쪽으로 바퀴 넣어주면서 바퀴는 바깥쪽으로 돌아볼 수 있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조인트 맞게 꾹 여기도 꾹 그리고 팔은 내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쭉 선으로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창문을 닫을 거예요. 여기 팔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해줄 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보고 딸칵, 그리고 팔 부품도 딸칵, 여기도 이렇게 딸칵 조인트 끼면서 팔 부품도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조인트를 잘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어스라이즈 블루스트릭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 클리어 파츠 앞쪽에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바퀴 4바퀴 정말 잘 굴러가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뒤에 후미등이나 이런 배기구 같은 것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뭐 조형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정지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긴 총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작은 거는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즈 블루스트릭 제품과의 비클 모드 비교인데요. 시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사출색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왕구티카 느낌이 더한 그런 제품인데 사이버트론의 비클 형태인 만큼 조금 더 기계적인 표현이나 전체적인 몰드 같은 게 좀 잘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차도 없고요. 반면에 어스라이즈 이제 블루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출색 느낌이 조금 덜한 덜 왕구틱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대신에 크기 차이는 조금 나고요. 이런 제품을 진짜 왜 이렇게 한정을 내주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스라이즈를 많이 기대하시면서 어스라이즈 제품들도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스라이즈 프라울이나 어스라이즈 아이언하이드 핫본팩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약 안 하면은 조금 구하기도 힘든 것 같고 왜 이렇게 팬심을 자극해서 너무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어스라이즈 블루스트릭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